자, 홍선영 교수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람이 좀 불어서 혀판이 잘 안 거칠 수가 있습니다. 안 거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온세아트센터 미술관 다 여러분의 덕분에 혀판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쪽을 향해서 한번 포즈를 좀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하나 둘 셋을 하면 셋의 줄을 예, 담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예,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홍선열 군수님 또 기타에 굉장히 많은 어떤 내비들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진 좀 찍어주시고요.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이비들께서는 밑에 레드카페가 있습니다. 레드카페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테이프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이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테이프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테이프 커팅은 사회자가 하나 둘 셋에 예,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즈 취하시고 예, 웃으세요. 예, 웃으십시오. 자, 제가 하나 둘 셋에 예, 역시 커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커팅.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군수님이 바쁘셔요. 좋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동대표이신 우리 김나라 선생님, 자, 공동대표이신 우리 현남재 선생님, 그 다음에 공동대표이신 우리 박예석 선생님, 상임 공동조직위원장이신 우리 최길순 선생님, 자, 우리 공동조직위원장이십니다. 우리 방두영 선생님, 그 다음에 공동조직위원장이십니다. 우리 이태근 선생님, 자, 역시 공동조직위원장이십니다. 우리 서경희 선생님, 자, 역시 공동조직위원장이십니다. 우리 신재순 선생님, 자, 역시 공동조직위원장이십니다. 우리 김용남 선생님, 자, 역시 공동조직위원장이십니다. 김태봉 선생님. 일단 공동대표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조직위원장님께서는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조직위원장님까지 먼저 공로표에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위원장님 이렇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로표 전달은 온세문화재단 온세아트센터 이사장이시고 2019-2022년 고려아트페스티벌 대장이십니다. 우리 조승행 대회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대표이신 우리 김나라 대표님이십니다. 공노패 귀하께서는 2019-2022년 고려 아트페스티벌 공동대표로서 문화예술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온세문화재단 온세아트센터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9-2022년 고려 아트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이 지원한 공이 크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배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10일 2019-2022년 고려 아트페스티벌 대회장 조승행.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현남주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길순 상임 조직위원장님 되시겠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태근 우리 공동조직위원장이십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역시 방두영 공동조직위원장이십니다. 자, 역시 공동조직위원장님 되시겠습니다. 서경희 조직위원장님. 그 다음 역시 공동조직위원장이십니다. 우리 신재순 선생님. 자, 김용남 공동조직위원장님 되십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태봉 공동조직위원장님 되시겠습니다. 내용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고요. 자, 우리 저 대회장님 가운데 서시고, 자,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앉아! 예, 고맙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공동패 역시 예, 전달입니다. 예, 우리 김서분 선생님. 그 다음에 예, 공동집행자입니다. 우리 이석중 선생님. 그 다음에 예, 박독순 선생님. 공동집행자입니다. 우리 이종원 선생님. 그 다음에 임재 아시죠?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 하면은 서태지, 양현석, 이준호 이렇게 3인 멤버가 있습니다. 이준호 선생님 모시고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준호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무려 1시간을 마이크를 잡습니다. 미술 반장님이신 줄 알았더니 진행도 어마어마하게 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예전에 조금 전에 소개받았던 서태지와 아이들 그 활동했던 이준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설제공 미술 반장님의 오랜 그 친분으로 오늘 이렇게 뜻깊고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행사가 제가 그 시작되기 전에 작가님들의 그 작품들 일일이 하나씩 저도 구경을 했는데요. 이곳에 오신 많은 미술계에 저명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그 지역분들에게도 아주 정말 좋은 작품들을 다양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코리아 아트 페스티벌 개막 및 본세 아트센터 미술관 개관의 축하의 공연 가져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첫 순서고요. 우리나라 포크계의 아주 소중한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게도 선배님이시고요. 이 곡까지 와주셨습니다. 가수 양하영 씨의 노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양하영 씨 불러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하영입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한박스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만나뵈었어요. 정말 너무나 멋진 작품들을 정말 감상했습니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작품을 보면서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셨는지 정말 세상 가슴 속에 와 닿았어요. 자, 선생님들하고 처음 만났던 제 데뷔곡을 먼저 조용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언제나 공연을 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슴 설레는 게 바로 날씨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날씨가 좋으면 저희들은 공연을 할 때 반은 먹었다는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말 오늘 이렇게 겨울에 따뜻한 날을 주신 정말 오늘 같은 날 너무나 신기한적이었어요. 어제까지는 추웠거든요. 자, 준비되셨나요? 선생님들하고 처음 만났던 제 데뷔곡 하겠습니다. 가수들은 누구나 다 데뷔곡을 갖고 있어요. 데뷔곡은 가수들의 가장 묻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가슴앓이 준비합니다. 모습이 되고 어쩌라 말이야.
때부터 상당히 유명하시더라고요. 한국 무용가이기도 하고 2017년 쭈비스코리아 2019년에는 코리아 한국인 한가위 대회에서 인기상을 수상하시는 아주 아름다우신 한국 무용가이십니다. 한국 무용가 김지현 씨의 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화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연주했으니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마지막 곡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들으신 곡은요, 국악기로 탑 오브 더 월드 팝송을 들으셨고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오펜바흐의 캉캉이라는 클래식 곡을 전자 바이올린과 전자 첼로로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를 건데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시작될 것 같아서 이선희 씨의 인연이라는 곡 선물해 드릴게요.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다른 데 가면은 아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시 오늘 정말 격조 높으신 분들만 모시고 공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금의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최애를 부탁드립니다. 퓨처 스커트 라피네이스 예능이었습니다. 잘하죠? 네, 본격적으로 2019-2020 코리아 아트 페스티벌 개막일이 온세 아트센터 미술관 개관식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수고를 해주셨던 설재구 미술관장님께도 이제 마이크를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민 소개하고 인사말 듣고 또 축사 한번 이어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세 아트센터 이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조승혜 이사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들 장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최인규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성열적인 우리 직평 교수님 오셨는데요. 아까 간단하게 인사말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우리 부근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원세 글로벌 코리아 부회장님입니다. 우리 이선자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상임 대표 맡고 계십니다. 우리 전정희 대표님. 우리 주식회사 한솔 코리아 대표사이십니다. 우리 유영미 사장님. 겸 대표였습니다. 유재찬 사장님. 자, 공동대표원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김나라 선생님. 자, 역시 공동대표원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현남주 선생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노재승 선생님.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인규 선생님. 자,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방규 선생님.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근 선생님.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신재수 선생님. 자,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서훈 선생님. 자,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성준 선생님. 자,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박둑순 선생님. 자,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강정대 선생님. 자, 상임 전직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최길 선생님. 전시 총감독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원희준 선생님. 이렇게 우리 온세 아트센터 오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짧게 인사하고 제가 마치기로 한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송황리 우리 온세아트가 개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제 올 2019년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건강하시고 2020년도 새해를 가정의 행복과 또 건강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책임 쓴 우리 그 상임 조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자리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9-2020년 코리아 아스 페스티벌 개관을 이곳 청평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조승혜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또 전정희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오늘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부 시장님 그리고 내민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상을 수상하신 수상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공적인 전시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공동대표님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또 관장님 그리고 또 많은 스태프분들께 이 자리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시 기획 의도는 증평의 이곳 증평 온세아트센터가 대한민국 미술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하는 의미에서 저도 상임 조직위원들을 맡아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중에 3,200여 점이라는 대단한 작품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서 오늘 경기도를 기점으로 1부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단히 작품은 한국에서
어느 쪽에서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작품의 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증평에서 500평 규모의 전시장이 생겨서 전시를 하게 된 것은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반갑게도 생각하면서요. 미술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죄를 드려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조승희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로 인해서 오늘 미술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도 뉴욕 시장님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일부터 아마 경찰이 투입돼서 범죄인들을 잡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시장님은 지하철에 노숙자들을 안전한 곳에 모시고 그 다음에 또 쓰레기를 치우고 벽화를 그리고 휘청거리는 뒷골목 뉴욕 방거리를 정비해서 페인트를 칠하고 작품을 설치하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작가들이 그곳에 모집이 돼서 뉴욕이 세계 미술의 중심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중평 부시장도 계시지만 온세 아트센터가 증평시와 그 다음에 충북도의 지원으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시장님 저번에 오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52주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대관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증평뿐 아니라 충북 도민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 모든 미술인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전시를 하셔가지고 이곳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도 오늘 오신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미술판의 안개를 같이 한번 걷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햇빛이는 양기 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앞으로 향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신 분들에게 건강과 축복을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술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한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